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가장 오래된 비단뱀 화석, 무려 4,700만 년 전 화석이 발견돼서 화제라는 그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비단뱀이란 어떠한 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화석 보세요. 뱀 화석이니까 역시 기네요. 저 여기 척추 같은 것도 보이고 잘 보존되어 있는 화석인 것 같습니다. 자, 고생물학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단뱀 화석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 독일의 크리스토어 스미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메셀 피트에서 약 4,700만 년 전 비단뱀 화석을 발견했다. 근데 보면요, 메셀 피트라는 것은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위치한 화석 유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1990년대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고대 호수로 추정되는 길이 1,000m, 폭 700m의 움푹 팬 웅덩이에서 임신한 말, 짝짓기하는 거북이, 딱정벌레 등 5,700만에서 3,600만 년 전 화석이 발견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뭡니까? 막 뭐 공룡시대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그보다는 조금 최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최근.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소형 비단뱀 크기로 길이가 거의 1m에 달하고 약 275개의 척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의 원형에 가까운 완벽한 상태로 발굴된 화석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에베르하르트 프레이 박사 이름을 따서 메셀로피톤 프레이. 여기 보면 피톤, 파이썬이라는 게 이 비단뱀이래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비단뱀은 최대 6m 이상 자라는 대형 뱀으로 현재는 이런 곳에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다. 지만 지리적 기원은 분명치 않았는데 이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에 이미 등장해서 진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화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뱀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부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예. 비단구렁이 파이썬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나콘다하고는 다른 종류인 것 같습니다. 네,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파이썬 영어로. 그래서 비단뱀 또는 비단구렁이는 뱀목 비단뱀과에 속하는 뱀들이다. 당연하겠죠. 보악과처럼 원시적 특징을 지니는 뱀들이래요. 원시적 특징. 그래서 이들의 항문 양쪽엔 돌기와 같은 한 쌍의 퇴화된 발이 있다. 발이 살짝 있나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 완전히 퇴화되진 않았나 봐요. 그죠? 흔적만 있겠죠. 그죠? 우리 꼬리표처럼 인간의. 그죠? 입천장에는 이빨이 길게 나 있다. 있고요. 그래서 보악과가 비단뱀과와 다른 것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보악과에 대한 설명이죠. 난태생이다. 그렇죠? 난태생. 그러니까 난태생이라는 게 뭐죠? 그 알을 까가지고 새끼로 낳는 거. 구피 같이, 그죠? 후에 꼴이 없다. 뭐 전상 앞골에 이빨이 없다. 대체로 보아는 신세계에 비단뱀은 구세계에 서식한다. 그래서 보아뱀은 저기 저 남아메리카 같은데, 그죠? 아메리카 대륙에 비단뱀은 저 뭐 아시아, 유라시아 이런데 비단구렁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구렁이라 불리는 뱀들과는 과에서부터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비단구렁이라 말 부르지 말고 비단뱀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TV나 인터넷을 통하여 크루크와 아름다운 종들의 사진이나 기사들 받기, 그죠? 이런 것들 보니까 엄청 큰 뱀으로 인식하고 있죠, 비단뱀, 그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비단뱀과 보아뱀도 다르고 아나콘다와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대형종은 아시아의 그물무늬 비단뱀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단뱀들은 크고 아름다운 크기를 자랑하지만 모든 비단뱀 종들이 다 대형은 아니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역삼각형의 머리 형태와 뾰족한 이빨 때문에 독사로 오인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초록나무 비단뱀은 최대 크기가 고작 2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비단뱀은 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 참. 그래서 위험성. 그래서 인지도는 그물무늬 비단뱀 같은 대형종들이 훨씬 더 높은데 보통 2에서 3m만 넘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진다. 다 자라면 9m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나콘다와 더불어 식인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루머로 여기면서 100% 확신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사진과 영상 자료들도 공개되면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사건이 발생한다. 그래서 4.7m의 그물 비단뱀에게 사냥당하여 잡아먹히고 있던 사람을 목격한 현지 경찰이
인기척에 삼키는 것을 포기하고 도주하던 뱀을 총으로 쏴 죽인 경우가 있다. 무섭다. 도망가는 뱀을 쏴 죽였다. 다음에 또 2017년 야자나무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인부가 7m짜리 초대형 비단뱀에게 습격당해서 잡아먹혔다. 어우, 무섭다. 끔찍하다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2018년, 2019년 계속 있나 본데요, 그죠? 끔찍한 사건. 비단뱀을 키우는데 먹이를 몇 달이나 안 주고 방치하던 어느 집안에서 배고픔에 못 견딘 뱀이 모르고 그 집 아기를 잡아먹은 실화도 있다. 어우, 이거는 키운 사람 잘못했네, 그죠? 진짜 천벌 받았네, 그죠? 그 다음에 정반대 사례도 2011년 애완용 비단뱀이 사람에게 물려서 수술실로 실려간다. 여러분 재밌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이런 것처럼, 그죠? 야, 진짜 이상하다.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해도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비단뱀,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의 모습은 대충 날카롭고 뾰족하고 독 있는 이빨, 거친 피부, 뱀은 무조건 3m가 넘고 뱀은 사람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뱀은 이렇게 귀엽기도 하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진들 보면 조금 귀여운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좀 무서워요. 좀 무서워. 이건 귀엽다 조금, 그죠? 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저는요, 뱀을 유혈무기하고 유혈무기란 뱀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살모사 같은 거를 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건 좀 흔하니까. 저는 장흥이라고 시골에 살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는 날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산 밑에까지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근데 저 굉장히 뱀을 무서워하고, 그런데 다시 그냥 자세히 보니까 되게 막 움직이는 것도 보면은 되게 매혹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 약간 와, 그래 이거 키우는 심정도 이해는 간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게 무섭더라고요. 독사라고 생각하면,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단뱀 화석에 대한 이야기, 그죠? 가장 오래된 뱀이 이거, 이렇게 생긴 이거, 화석을 소개해드리면서 비단뱀이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저도 모르는 걸 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 제일 놀라운 거는 아나콘다랑 비단뱀이랑 다른 종이다. 저는 같은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